왜 아침을 걸렀을까? 여기 뭐 좋은 거 있나? 전혀 없어. 잠깐! 할머니한테 전화해야지. 날 도와줄 거야. 난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젤로를 만들어. 제일 촉촉한 키스도. 할머니 정말 좋아. 우리 형! 어디 보자. 안녕, 간식 만들 준비됐어요. 아, 물론이지. 난 요리 챌린지가 좋아. 해보자. 우와, 대박. 안녕, 우리 가족. 안녕, 손자. 우리 뭐 만드는 거야, 동생?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어, 좋았어. 할 수 있어. 조금 맛을 봐야지. 프렌치 바닐라인가? 그래, 맛있어. 네 식욕은 못 말려. 내 차례. 아, 아이스크림 숟가락의 힘. 정말 예쁘지? 완벽한 아이스크림 콘. 네? 아, 이런. 내 정신이 아니었어. 안 됐네. 잠깐만. 이봐, 이걸 써. 이거 써본 적 없는데. 아하, 좋아요. 오, 부드럽네. 고마워요, 할머니. 몇 스푼만 더. 우와, 이건 괴물이야. 어떻게 생각해, 동생? 낮잠 시간 끝났어. 할까요? 당연하지. 알았어요. 일어나! 거기 누구야? 뭐야?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마음에 들어. 네 거야. 이런 건 처음 봤어. 맛있을 거야. 이거 블루베리야. 잘했어요. 이길 줄 알았어. 다음 단계는 뭐니? 어디 보자. 오, 도넛 먹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좋지. 그래, 시간 있어. 요즘 애들이랑 스마트폰. 난 도넛을 만들어야 돼. 너무 얇게 만들면 안 돼. 지금까지는 좋아. 휴, 정말 피곤하네. 하지만 이 결과를 봐. 완벽한 원. 게다가 휘핑크림까지. 이렇게 먹는 게 최고지. 도넛 탑 만들 시간. 몇 번만 더 하면 돼. 쓰러지면 안 되는데. 오, 이런. 너무 긴장돼. 여기요. 시간 다 됐어요. 뭐? 안 돼. 뭔가 빨리 필요해. 적당한 게 있어. 진짜 도넛 같지. 위기를 모면했어. 맛있게 먹어, 동생. 좋아. 큰 것부터. 잘했어요, 할머니.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제 매세 차례. 귀여워. 조금 질기네. 먹을 수가 없어. 맵. 이상하네. 우승자는 당연히 할머니. 좋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좀 긴장되네. 피자가 먹고 싶어요. 내 전문 분야지. 난 피자 좋아. 시작은 좋은 반죽부터. 반죽을 납작하게 만들자. 시간이 좀 필요해. 우와, 좋아 보여. 이제 재미있는 부분. 오, 이제야 뭔가 진전이 있네. 페퍼로니 먹을 사람. 내가 좋아하는 토핑. 치즈가 빠지면 안 되지. 치즈를 아주 듬뿍. 유당 불내증은 없겠지. 오븐에 넣으실 건가? 벌써 끝났다고요? 정말 멋져요. 냄새도 좋네. 첫 한 입이 최고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지. 파티용 피자 접시야. 아니, 피자 더미. 끝이 없어. 정말 군침이 돌지. 이런. 우와, 난 할 일이 많아. 밀가루를 가져와. 반죽부터 시작해야지. 어서 휘저어보자. 이제 됐어.
아닌가? 생각보다 어렵네. 요리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지금 이 기회야. 하나 없어져도 모르실 거야. 몇 가지 작은 조정이 필요해. 반 조각, 한 판은 어때? 올바른 각도가 중요해. 봤지? 여기 피자 한 판이 있어. 귀엽지? 내 입이 비었어. 어, 맞다. 여기 있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갓 구운 피자보다 더 좋은 건 없어. 페퍼로니. 더. 좋아하네. 와, 할머니. 이게 뭐야? 아기용 피자. 한 입. 네. 할머니 피자가 더 좋아. 어, 이런. 정말 신난다. 요리할 준비 됐나요? 이번엔 핫도그. 그럼 좋아. 이 빵은 정말 신선해. 핫도그가 빠졌어. 하지만 평범한 소세지는 안 돼. 양념을 얹어야지. 봤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초대형 빵이에요. 배가 많이 고프면 좋겠어. 양념을 더해. 정말 맛있어 보여. 놀랍지? 우와, 엄청 크네. 이리 줘. 뭐부터 시작하지? 일반 핫도그처럼 생겼어. 양념 비율이 훌륭해. 이제 이 큰 걸 먹어보자. 놀라워. 들어가. 오!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어. 형이 이겼어. 좋았어. 드디어 이겼어. 열어봐. 아니야, 아니야. 너 먼저 열어봐. 좋아,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오! 콜라랑 빨대잖아! 우선 병뚜껑을 따고. 우와! 대단해! 맞아, 그렇지? 잠깐, 빨대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 좋아! 효과가 있어! 빨대 안경! 한번 써보고 진짜 잘 되는지 봐야지. 잘 된다! 콜라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 정말 근사해. 내 것도 열어봐야겠어. 우와, 이거 뭐야? 거기 뭐가 들은 거야? 거대한 빨대 같은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마셔보자. 어? 아무것도 없어. 나 쳐다보지 마. 나도 몰라. 어? 뭔가가 빨대를 당기고 있어. 난 마시는 콜라가 좋아. 어? 얘 어디 갔지? 우와, 여기는 전에 와본 적이 없는데? 오, 여기 정말 멋지다. 휴가 오기도 딱인데? 우와, 잠깐만 기다려. 셀카 찍자. 오, 멋지다. 분명히 부자 동네일 거야. 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나 봐. 거대한 콜라 잔이야. 오, 정말 시원해.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안에 몸을 담그는 거야.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거야. 다 마실 수도 없을 정도의 콜라야.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푸른 글씨 100개잖아. 완전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넷, 나는 프링글스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좋아, 이 많은 프링글스 좀 봐. 우와, 너 정말 빨리 먹는다.
여기 천국이야? 여기 분명히 천국인 것 같아. 네, 제가 바로 프링글스 여왕이에요. 이건 프링글스 왕족의 전통 의상이죠. 물론 프링글스 왕관과 보석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이 부서진 프링글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오, 안 돼! 점점 더 많이 부서지고 있어! 아! 내 프링글스 의상! 야, 너 괜찮아?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내가 프링글스 여왕이야? 글쎄,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긴 하더라. 적어도 프링글스 오리보다는 낫네. 그래. 오,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쟤는 항상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버리네.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리고 이 빵을 사용할 차례야. 자, 여기 있어. 우리들아, 많이 먹어. 너희들 주려고 빵을 좀 가져왔어. 꾀꾀꾀. 오, 오리 왕자님, 난 네가 제일 좋아. 이번에도 동시에 열어보자. 뭐야, 챌린지는 어디 있어? 여기요, 챌린지 배달이에요. 도넛 드실 분? 오, 우와, 정말 먹음직스럽다. 도넛 만세! 이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시작! 도넛 컴백! 좋아. 던진다! 이런, 놓쳤어. 어휴, 이번엔 성공할 거야. 좋았어! 첫 번째는 성공이야. 우, 두 번째도 성공이야. 제발, 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또 하나 들어간다. 말도 안 돼. 한꺼번에 두 개야. 좋아, 성공, 성공, 성공. 내 도넛탑 멋지지 않니? 어? 이게 뭐야? 얘는 정말 도넛탑을 쌓았네? 맞아, 그랬지? 내가 소질이 있더라고. 이제 상을 받을 차례야. 도넛 먹기. 그래도 일단 도넛이 하나는 있네. 나도 탑처럼 쌓인 도넛을 먹고 싶은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상품 받으세요. 어? 상품도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할게. 대단해! 산더미 같은 감자튀김이야. 내 입으로 들어가라, 감자튀김.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우와, 감자튀김이 너무 많아. 뭘 봐, 넌 아까 도넛으로 된 탑이었잖아. 그건 그래, 도넛은 실컷 먹었지. 내 거는 뭘까? 역시 생각한 대로야. 감자튀김 달랑 하나네.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포크랑 나이프, 너희들이 도와줘야겠어. 이 감자튀김을 자를 차례야. 그리고 겨자에 찍어 먹자. 맛있어. 다음 감자튀김도 또 찍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바베큐 소스,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되지. 내 감자튀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 그건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감자튀김 탑을 쌓는 거지. 한 번에 두 개씩 쌓아야겠다. 하? 얼마나 높이 만들었는지 봐.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근사하다.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건 세계불가사의 하나로 올라야 해. 자, 내가 사진 찍을게.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 두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올해의 건축가상을 드리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어.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일수록 식욕이 왕성해지죠? 어머, 이거? 해보자고.
야! 내놔! 마지막 거는 내 거야! 우와! 열어보자! 잠깐만, 뭐야? 포장지가 더 있어? 그렇다고 멈출 내가 아니지. 끝이 없네? 뭐 장난하자는 거야? 쪽지인 것 같아. 끝을 당겨봐. 대기업 음식 챌린지? 우와, 당연히 받아줘야지. 오, 이거 재미있겠다. 샌드위치네? 따분하고 평범한 샌드위치. 이건 다 뭐야? 그냥 빵이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알았다. 우선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거야. 준비됐어? 밀기. 오, 바로 이거야. 꿈에 그리던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넣을 거야. 짜잔. 그런데 내 거는 달랑 이거 하나? 너무 불공평해. 많은 건 나눠 먹는 게 좋겠지? 어? 고마워.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해. 배가 고파서 다행이야. 한번 먹어보자. 너무 달콤해. 짭짤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맛이야. 네 얼굴 좀 봐. 너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둘이 같이라서 좋다. 그럼 계속 먹자. 나오미? 나 먼저 열어도 돼?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어떻게 다 붙어있는 거지? 내 맘에 쏙 들어. 우와, 좋아. 달랑 하나? 너무 시시하잖아? 그냥 먹어야겠다. 아하!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우선 컵에 소다를 붓는 거야. 안녕, 거품. 이제 대망의 순간이야. 이것 좀 봐. 꽤 근사하지? 우와! 잠깐만. 알았다! 금방 돌아올게. 좋아. 우! 이 정도 소다면 충분하겠지? 내 소중한 사탕 상자, 이리 와! 쇼타임이야! 우와! 무슨 일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어! 자쿠지 욕조에 앉아있는 느낌이야! 근사해! 살아? 왜? 나 시간 없거든? 분위기 깨기는. 자, 너 먼저 열어봐. 그래, 좋아. 그냥 평범한 딸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야. 그렇다면 너는 더 많다는 건데. 나 약간 겁나. 혹시 딸기밭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전혀 불만 없지.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데? 초콜릿 당근이 파티야. 얼른 이리 와. 푹 담가봐. 자, 그럼 간다. 초콜릿이 정말 진해. 내 딸기도 담가도 돼? 고마워. 이거 완벽하다, 그치? 그리고 냄새도 너무 좋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맛이야. 이제 더 담가야지. 100번을 담글 수 있을까? 우와,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새 메일 없나? 으후! 어머나. 내가 얼마나 오래 잔 거야? 우와! 49? 그리고 100! 100번을 담그면 그렇게 되는구나. 먹어볼까? 아야! 이거 완전 돌덩어리야!
뭐야? 부서지란 말이야. 이건 정말 안 찍어둘 수가 없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뭐가 그렇게 웃겨? 어휴, 쿠키를 하나만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다면 난 훨씬 더 많다는 뜻이야. 이거 보고 울지마 친구야.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쿠키를 분리하고 나서 크림만 꺼내는 거야. 그러면 완벽하고 달콤한 간식이지. 너무 부드러워. 난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재미를 놓치고 있는 거야. 직접 해봐. 난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안녕, 부드러운 크림. 달콤한 친구를 소개해줄게. 이걸 다 쌓을 거야. 우와, 크림 고층 건물 같아. 맞아, 백겹은 이런 모습이야.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맛보기! 우와, 이거 정말 달콤해!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배탈이나 나버리든가. 열어보자! 우와! 왜 나는 도넛이 하나뿐이야? 여기 내 생일 잔치 같아! 이건 정말 속상해. 뭘 해야 할지 알겠어.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차려입고 먹는 게 예의지. 이제 됐다! 훨씬 좋아! 완벽한 한 입. 게다가 다 내 거야. 완벽한 즐거움이야. 너 정말 우스워 보여. 고상한 척 하기는. 난 손 좀 더러워지는 건 신경 안 써. 이걸 봐. 오, 시간이 됐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시간 낭비 같아. 도넛 손을 소개합니다. 자, 디저트는 바로 이렇게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이거 괜찮네.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어? 너 짐승처럼 먹고 있잖아. 실례. 이 조각은 내 거 같아. 창피한 걸 몰라. 먹을래? 됐어. 너 먼저. 아니야, 너 먼저. 같이? 에? 이렇게 많은 껌 본 적 있어? 신난다, 그치? 넌 신나겠지. 이건 하나도 재미없어. 정말 불공평해. 그런데 씻기 전에 재미있는 걸 시도해봐야겠어. 조심조심. 바로 이거야. 어? 잘 안되네. 원숭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사라. 알았다. 침을 조금 발라주면 도움이 될 거야. 왜 더러워. 이제 완벽하게 서로 잘 붙을 거야. 오, 좋아. 짜잔! 어? 이런. 하지만 나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한 조각을 여러 조각으로 만드는 거야. 두고 봐.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 자, 완성! 나만의 작은 껌터. 하지만 내 걸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지. 보여? 전혀 비교가 안 돼. 하지만 너 이거 할 수 있어? 한 입에 쏙. 그거 멋지다, 나오미. 하지만 난 더 잘할 수 있어.
어, 혹시 이렇게 어휴, 위에서부터 먹을까? 엄청난 양의 껌이야. 너 아직 턱 안 아파, 사라? 난 제정신이야, 싫어. 네가 먼저 열어. 응? 이게 뭐지? 고추 가지고 뭘 하란 거지? 으악, 만지기만 해도 따가워. 내 접시엔 뭐가 있을까? 우와, 초콜릿바가 쌓여있네. 다 내 차지라니, 신난다. 나도 먹어보자. 어? 생각보다 맛있잖아? 매운 게 올라온다. 매워, 완전 매워. 그걸로는 안 돼. 다른 걸로 해봐. 아직도 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깐, 그릇이 있지? 오케이, 이렇게 초콜릿을 담아서 네 김으로 초콜릿을 모두 녹여봐. 이야, 훨씬 낫네. 짠, 스프링글스랑 마시멜로야. 이런 걸 항상 갖고 다니는 거야? 나야 고맙지만 말이야. 자, 여기 빨대. 핫초코를 한번 마셔볼까? 내 빨대가 좀 이상한데? 나도! 어, 이상하네. 가위, 바위보! 내가 이겼다! 초콜릿 다이아 반지라니! 한 손에 하나씩! 정말 멋지다! 냄새도 좋아! 한 입 먹어볼까? 와, 진짜 맛있다! 우와, 부럽다. 어, 이 반지가 좀 이상해. 으악, 초콜릿이 쏟아지잖아. 이런 반지는 처음이야. 나도 멋진 게 나오면 좋겠다.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닌가 보네. 손에 끼우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와, 정말 예쁘다. 우와, 이거 마법의 반지인가 봐. 가라, 반지야. 뭐야, 거품이라니. 실망스럽네. 그래? 난 비누방울도 좋은데. 자, 한번 열어보자. 잠깐, 저게 뭐지? 이런 게 어딨어? 넌 콜라를 받은 것 같네?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잘 됐네. 아, 마시니까 상쾌하다. 이제 내 차례인가 보네. 어, 나도 콜라다. 그치만 초콜릿 콜라지롱. 하? 진짜 맛있다. 어, 안에 뭐가 든 것 같아. 사탕이 가득 들어있잖아. 사탕이 든 초콜릿 병이라니, 멋져. 갑자기 내 콜라가 시시해 보이네. 나도 좀 줄래? 싫어, 내 거라고. 너 그러기야? 지사해. 실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네. 이걸로 좀 달래보자.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걸? 으악! 잠깐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우와! 내 콜라도 초콜릿이 됐잖아! 메디슨, 고마워! 건배! 우와! 초콜릿 분수다! 아, 너무 귀여워! 1인용 분수라니? 브라이언, 먼저 알아봐! 어? 이게 대체 뭐지? 미니 양배추가 한가득이잖아. 냄새가 별로 안 좋네. 왜, 맛은 더 이상해.
안 됐네. 아, 다행이야. 나는 양배추가 아니잖아. 동글동글한 사탕이야. 왠지 껌일 것 같은데. 맞네. 이 풍선 좀 봐. 아, 초콜릿이 있었지? 그럼 이제 찍어 먹어볼까? 초콜릿 껌을 만들어보자. 우, 정말 달콤할 거야. 잠깐,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초콜릿 껌에 스프링클스를 뿌려주면 이게 바로 꿀조합이지. 와, 이거 봤어? 응, 완전 멋지다. 나도 한번 해보자. 초콜릿을 찍으면 맛이 조금 괜찮아질 거야. 자, 어떻게 될지 보자. 오케이. 으악, 여전히 별로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아, 알았다. 핫 초콜릿이야. 초콜릿은 모든 걸 더 맛있게 해주지. 이거 한번 마셔봐. 휴, 훨씬 낫네. 역시 초콜릿이 최고야. 너부터 열어봐. 아, 내가 좋아하는 프링글스. 완전 바삭바삭하네. 초콜릿을 찍어볼까? 오예, 완벽해. 이렇게 모아둬야지. 우와, 정말 아름다워. 먹어볼까? 보이는 대로 맛도 좋네. 맛있겠다. 내 건 뭘까? 아마 이건 케이크려나? 어떻게 초콜릿이랑 먹는 거지? 모르겠다. 뭐야, 다 먹었네? 남은 게 없나? 뭐야, 벌써 다 먹었어? 아, 사진 찍어야겠다. 완벽해. 이렇게 사진을 잘라내서. 브라이언, 이게 뭐야? 이건 어디서 났어?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초콜릿을 이렇게 붓고 스프링클스를 가득가득 뿌릴 거야. 그리고 하나, 둘, 셋. 오예, 바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우와, 멋진데? 이 케이크 마음에 든다. 완전 멋지게 완성됐어. 자, 한 입 먹어봐. 진짜 맛있다. 최고야. 그러게, 맛이 괜찮네. 하! 내가 이겼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열어볼 거야. 오, 초콜릿 달걀이라니. 아, 나도 초콜릿이면 좋겠다. 달걀은 달걀이네. 진짜 달걀이지만. 이걸 어쩌라는 거지? 글쎄, 잘 생각해봐. 난 초콜릿 달걀에 또 초콜릿을 바를 거야. 초콜릿은 다다익선이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지. 맛있어 보이네. 어쩌면 진짜 달걀이 아닐지도 몰라. 에이, 맞네. 잠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조심, 조심. 성공!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달걀에 초콜릿을 이렇게 찍어야지. 골고루 잘 묻었어. 이제 됐겠지? 메디슨! 이거 봐! 달걀에 초콜릿을 묻혔어. 우와! 내가 먹어본 음식 중 최고야. 정말이야? 응, 나도 먹어볼래. 바꾸자. 뭐? 네가 정 그렇다면야. 우와, 진짜 많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초콜릿을 잘 코팅해야지. 진짜 속을 줄은 몰랐네. 이거 맛이 이상한데? 하, 속았지? 너 정말 못됐어. 이 사탕 정말 크다. 우와. 야, 이거 내 거야. 웃기지 마, 내 거야. 조심해.
사방이 사탕 천지잖아. 잠깐, 무슨 일이지? 사탕이 공격을 하고 있어. 준비됐어? 자, 덤벼! 야, 일어나! 진정해봐. 챌린지 시간이야. 좋아, 내 거 먼저 열어볼게. 아니야, 내가 먼저. 싫어, 나 먼저. 우! 햄버거야! 좋겠다. 지금 당장 먹어버려야지. 좋아, 정말 맛있어. 이걸 한 입에다 다 넣어버려야지. 우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자, 정말 맛있었어. 그럼 이제 내 걸 열어봐야지. 말도 안 돼! 이건 계속 끝이 없잖아! 뭐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이 사다리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꼭대기에 도달했어! 이건 세상에서 제일 큰 버거일 거야! 이번 백겹 챌린지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꿈에 그리던 햄버거와 감자튀김 천국이야! 이 고기 좀 봐! 게다가 고소한 깨가 든 빵까지? 오, 케첩을 빼놓을 순 없지. 잠깐, 이건 무슨 냄새야? 왜? 난 양파가 싫어. 그리고 이 상추도 싫어. 야,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던지지 마.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들은 거야? 다 됐다. 완벽한 버거야. 고기, 케첩, 그리고 빵만 있는 버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 더러워. 씻어도 찝찝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우리 동시에 열어보자. 우와, 스파 상품권? 이거 정말 내 거야? 와, 좋겠다. 내 거는 겨우 사탕 하나인데. 그럼 나는 스파로 출발해야지. 이따 봐. 난 노란색 사탕이 좋아. 아주 말랑말랑해. 내가 차 태워줄게. 부릉부릉 삐삐. 비키세요. 오, 이런 멋진 묘기까지 하다니. 오, 잠깐만, 이게 더 좋겠어. 저리로 가, 자동차. 너랑은 끝이야. 자, 바로 이렇게 왕좌에 앉았어. 아하! 내 행운의 입! 사탕을 위한 완벽한 부채야. 시원하게 해줘야지. 아, 난 스파를 즐길 자격이 충분해. 몸을 한번 담궈볼까? 좋아, 사탕을 좀 더 주세요. 다 부어요. 어, 이 컵에도 채워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완벽해요. 우와, 이 캔디 목욕 너무 멋져. 마치 꿈만 같아.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겠어. 사탕 각질 제거를 해볼까? 사탕 스크럽은 언제나 좋아. 드디어 이 사탕을 먹을 시간이야. 야! 내 사탕, 이리 와! 우와, 정말 높이 올라가네? 좀 더 왼쪽으로! 왼쪽!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어휴, 도대체 저걸 어떻게 잡아? 그냥 포기하는 거야? 어? 내가 잡았어! 안 돼! 내 하나뿐인 사탕을 먹다니!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이야. 글쎄, 그렇게 나쁜 하루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할게. 우와, 작은 와플이야. 얼마나 귀엽고 완벽한지 몰라. 잠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스프링클은 어디든 잘 어울려. 물론 종류별로 전부 다. 봐, 작은 깔때기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모두 채우는 거야. 두 번째 줄에는 마시멜로로.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계속해서 스프링클을 뿌려야지. 좋은 생각이 있어. 한 가지 더 필요해. 바로 휘핑크림이야. 위에 살짝 얹어주는 거야. 맞아. 휘핑크림은 아무리 많아도 더 맛있기만 하다고. 그렇지? 너도 휘핑크림 좋아하니? 나도 휘핑크림 좋아하지. 아주 많이. 오, 너무 많이 뿌렸어. 와플이 보이지도 않아. 이 낙엽 청소기가 도움이 될 거야. 좋아. 바로 이거야. 휘핑크림. 최고야. 효과 만점인데? 안 돼. 내 와플 어디 갔어? 맛도 못 봤는데. 이런, 정말 안 됐다. 내 거는 뭔가 봐야지. 빈 접시잖아? 왜 내 거는 항상 이 모양이지? 어? 와플이네? 또야? 와플이 계속 나오고 있어.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와플을 뒤집을 시간이야. 와플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이 와플 쌓인 것 좀 봐. 내 꿈이 모두 실현된 것 같아. 말 그대로 와플탑인걸? 어, 와플 맛있겠다. 맞아. 그런데 시럽을 좀 뿌려야 해. 오, 시럽이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어. 이제야 진정한 와플탑이라고 할 수 있겠군. 먹는다. 어, 나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우와, 네 거는 양동이에 들었어. 양동이 가득 라면이 들어있어. 이 엄청나게 많은 라면 좀 봐. 우와, 저렇게 많은 라면은 본 적이 없어. 내가 정말 부럽지? 얼른 먹어보자. 으이, 이거 하나도 맛없어. 그건 네가 먹을 줄 몰라서 그래. 양념 스프를 잊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제대로 익혀서 먹으려면 뜨거운 물도 있어야 해. 자, 이렇게. 이제 면이 익기 시작할 거야. 이제 젓가락을 준비하고.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내 양념 스프는 넣어야지. 면이 한 양동이라서 스프도 아주 많아.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야지. 양이 진짜 엄청 많네. 라면이 물에 골고루 잠기도록 해야 해. 맛있겠다. 이제 먹을 준비가 됐어. 나도 라면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 배고파. 라면이 많아서 다행이야. 우와, 입에다 엄청 쑤셔 넣는구나. 너무 맛있고 만족스러워. 마지막 한 입까지 모두 먹어야지. 아, 됐다. 조금 더 먹고 싶은데. 어? 나눠 먹고도 엄청 남겠는데? 조금 먹어야지. 그래도 모를 거야. 라면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 우와, 이 라면 가락은 정말 기네? 야, 이건 내 라면이라고. 어서 놔. 싫어. 나 아직 배고파. 못 참아. 가위를 사용하는 수밖에. 자, 이제 내 라면에 손대지 마. 나 먼저. 감자 튀김? 막 튀긴 것 같아. 한 상자 다 먹을 거야. 냄새 죽인다. 항상 첫 번째가 최고지. 두 번째 것도 좋아. 난 뭘 받았는지 궁금해. 저 밑에 뭔가 살아있어. 데이빗? 무슨 일이야? 야, 계속 자라고 있어. 감자 튀김이 100개야? 로또 터진 것 같아. 나 먹을 준비 됐어. 뭐라고? 좀 이따 봐. 여기 위엔 춥네. 와, 이거 정말 높네. 내가 드디어 꼭대기에 올라왔나? 그럼 좀 먹어볼까? 까, 이거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맛있어. 바보 같은 떠있는 풍선. 내 하늘에선 안 돼. 무슨 일이지?
이런. 너 거기 밑에 괜찮아? 뭔가 좋은 기분이 드는데. 한 조각 뿐이야? 몇 입도 안 되네. 그렇다면 내 게 더 많다는 거지. 난 신경 쓰지 마. 그냥 페퍼로니의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어. 클로이? 뭐? 야, 내 피자 뗏목 어디 갔어? 어, 맞다. 페퍼로니 안녕.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나한테로 와. 이쪽으로 먹나? 내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이거 봐. 세상에. 알아, 꽤 인상적이지? 너 그거 먹을 거야? 야! 방심하면 놓쳐. 아, 짜증나. 나 먼저야. 이거 진짜 최고지 않니? 내가 이걸 어떻게 먹는지 봐. 이 접시 보여? 짜잔! 모든 사탕들이 준비됐어. 너무 예쁘다. 파란색부터 시작해야지. 넌 뭐 받았어? 그냥 이걸 엄청 많이 받았어. 와, 이거 굉장해. 그리고 다 내 거야. 당이 폭발하겠는데. 사탕은 어디 있어? 지금 이걸로 뭘 하라고? 너 화낼 때 귀여워. 좋아, 공식적으로 공황 상태야. 어서. 이게 다야? 웃기네. 두고 보자. 우와,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기대한 게 이거였어. 맛있는 사탕이 줄줄이 있어. 난 항상 보라색부터 시작해.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오, 그 생각보다 어렵네. 너 해, 데이빗. 민트? 입을 좀 상쾌하게 해줘야겠다. 이 맛있는 민트는 절대 거절 안 하지. 다 먹을 수 있어. 이 입은 키스할 준비가 됐어. 됐거든. 와, 이렇게 많은 민트는 처음 봐. 너 입술 정말 차갑네. 너 민트 로또에 당첨됐네. 아름다워. 평생 상쾌한 숨결을 가질 수 있겠어? 무거워. 들어봐. 근육 좀 써야 된다고. 나 하는 거 봐. 어서 들려라. 근육이라고. 이거 정말 무겁네. 하지만 괜찮아. 적응하면 되지. 이거 맛있어 보이네. 아주 상쾌해. 맞아, 그치? 하지만 나 끝난 게 아니야. 야, 그거 시리얼 아니야, 클로이. 알아, 시리얼이었어야 하는데. 아주 푹푹 파먹고 있어. 입이 좀 얼어래. 데이빗? 얼음처럼 차가운 입김에 데이빗이 꽁꽁 얼어버렸어. 곧 녹겠지 뭐. 해보자. 미치게 마음에 들진 않네. 나도. 이거 칼로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 아니야, 그럴 가치 없어. 아니면 전체를 다 먹지만 않으면 되지. 이 작은 조각이 얼마나 나쁘겠어. 좀만 더 작게 잘라볼까? 이 정도만. 뭐 나쁘지 않겠지, 그치? 꽤 맛있네. 벌써 입에 침이 고여. 오우, 예. 너무 맛있어. 다음 걸로 넘어가자. 데이빗? 아직까진 좋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인 것 같아. 사실... 와서 갖고 가, 얘들아. 우와! 좋아, 먹자.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아. 나도 더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재미있네. 다음 라운드 준비됐어? 이건 언제라도 환영이지. 게다가 차갑고 좋네. 쭉 들이켜. 상쾌한걸? 좋지, 어? 내 차례야. 어?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뭐야? 어? 배송 안내 문자? 좋아요. 여기 서명해주세요. 이게 뭔지 궁금한데? 고마워요. 이걸 열어보자. 우와, 탄산음료가 엄청 많아.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여기에 줄 세워놓을 거야. 이건 여기 쌓아두고, 그리고 몇 개 더 추가해주고. 자, 나만의 탄산음료 탑이야. 아, 이게 믿겨져? 진짜 아름답다. 너 거 좀 가져가도 돼? 안 돼! 진짜 이기적이네, 데이빗. 아, 맛있어. 날 너무 좋다. 와, 이게 뭐? 나 깜짝 선물 좋아하는데. 너무 신나.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봐. 안에 뭐가 있을까? 곧 알게 될 거야. 어? 뭐야? 또 상자가 있네. 히히, 완전 속았네. 좋아, 포장을 풀어볼게. 그리고 상자네. 당연하게도. 안녕, 반가워. 와, 가만히 있어. 빗나가면 안 되니까. 뭐, 무슨 일이야? 내가 줄어들고 있어? 성공했나? 무슨 일이지? 말도 안 돼, 작아졌잖아. 뭐가 웃겨? 어, 이런, 이거 안 좋은데? 거인이 됐어. 싫어. 거기 날씨 어때? 그럼 이젠 뭐야? 특별한 계획이 있지. 또야! 휴, 다시 평범한 내가 되었어. 으흐, 너냐? 준비됐어. 시작하자. 오, 아침 시리얼이네. 그리고 초콜릿 맛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것 좀 봐. 엄청 많아. 죽인다. 빨리 먹고 싶다. 잠깐만. 이게 뭐가 공평한 거야? 됐어. 난 만족해. 그릇이 필요해. 넣는다. 잠깐만. 이게 다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자세히 봐야겠어. 확실히 시리얼 한 조각뿐이야. 이거 실망인데.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 그게 다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작은 숟가락만 있으면 돼. 그리고 작은 그릇과 우유가 필요해. 필요한 건 다 갖췄어. 우유는 조금만 있어도 돼. 눅눅한 시리얼은 싫어. 그건 최악이잖아. 다 됐어. 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조심,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여기 온다. 정말 맛있네. 이제 우유를 마실 수 있어. 완전 구질구질해. 난 상관없어. 잘 먹었어. 이것 좀 봐. 난 어항을 쓸 거야. 정말 멋질걸. 그릇을 가득 채울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시리얼을 본 적 있어. 정말 배가 고파지고 있어. 더 있어. 오예. 바로 이거지. 다 부은 것 같아. 이건 필요 없어. 우유를 가져왔어. 그릇에 넣을게. 군침 돈다. 이거 장난 아닐걸.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응,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다행히도 난 항상 대비하고 있어. 우유 한 병이 있어. 아, 제발.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What? 알겠다. 이걸 하려면 소 한 마리가 필요해. 할 수 있을까? 그래, 뭐가 잘못되겠어? 아이스, 안 돼! 휴, 힘이 들었지만. 봐, 목마른 작업이었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우유가 정말 많네. 보고 있는 게 안 믿겨져. 이거지. 그냥 좀 봐. 예술 작품이야. 그리고 다 내 거야.
아, 깜빡할 뻔했네. 숟가락이 필요해. 눌러서 지저분해질 수 있어. 줘! 줘! 와우! 정말 맛있어. 다 먹을 거야? 응, 들어갈 거야. 오빠 주겠다. 아, 너 괜찮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아, 이건 없던 일로 하자. 어, 너도 저게 보여? 뭐? 얼굴에 뭐 묻었다고? 농담이야? 소시지 한 개? 진짜로? 야, 올리비아, 저기 좀 봐. 응? 뭐야? 바꿔볼까? 아무것도 못 봤는데? 신경 쓰지 마. 열어보자. 오, 소시지다. 좋아, 이게 훨씬 낫네. 너무 작잖아. 아, 제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소시지 피라미드야. 다음에 더 잘해봐. 잘 먹어야지. 쇼타임이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알려줘서 고맙다. 으흐, 너무 부럽다. 질리지가 않아. 더 먹을래. 봐, 소시지 손가락이야. 트릭샷. 완전 재미있어. 말스? 뭐하는 거야? 그건 연습이었어. 정말 아까워. 다음엔 해야지. 넌 한 번도 안 해본 척하냐?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겠어. 이걸 귀여워 보이게 만들게. 빵 한 조각이 필요해. 요리를 시작해보자. 빵 껍질을 잘라낼게. 이제 얇게 펴야 해. 그 위에 햄 한 조각을 얹을게. 소시지도. 이제 감싸줘. 이렇게. 완벽해. 양념이 좀 필요해. 소금과 후추를 약간 뿌려주면 돼. 달걀에 넣을게. 그리고 우유 한 방울. 이제 섞을게. 다음 부분에는 페이스트리 브러쉬가 필요해. 달걀에 찍을게. 그런 다음 소시지에 달걀물을 발라줘. 이렇게 하면 황금빛 광택이 나. 팬에 넣을 준비가 됐어. 이제 기다려. 와우, 저것 좀 봐. 냄새가 너무 좋아. 걸작품이야. 보기만큼 맛도 좋았으면 좋겠어. 말스? 응? 무슨 What?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한 입 먹어보자. 기대된다. 바삭바삭해. 와우, 가끔은 스스로가 놀라워.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소시지다. 으악, 왜 그렇게 쳐다봐. 팬에 들어가. 물러서. 간식 시간.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야겠어. 치즈 넣어야지. 영차. 체다 치즈로 마무리. 딱 들어갔어. 걸작품이야. 맛있어 보여. 샌드위치 도둑.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한 입 먹어도 돼? 뭐? 안 돼. 내 거라고. 너무 이기적이잖아.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응? 어디로 간 거야? 안전한 것 같아. 이런, 이거 안 좋은데. 줄리! 아! 이건 생각 못했네. 근데 난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야. 안 돼! 그만해! 뭐야? 농담이었는데. 안 웃기거든. 근데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에너지가 필요해. 와, 재료가 엄청 많네. 근데 다 필요해. 모든 걸 준비해두는 게 챌린지였어. 뭘 기다려? 만들어야 할 샌드위치가 많아. 시작은 좋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 치즈 두 종류를 쓸 거야. 맛있는 샌드위치가 될 거야. 이제 고기 한 조각이 필요해. 그리고 빵을 얹을게. 자, 맛있는 샌드위치야.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해. 적어도 나중엔 먹을 수 있지. 그 생각하면서 계속해. 항상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잠깐만,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요리에 포함되나? 뭔 상관, 그래도 할 거야. 휴, 이거 힘드네. 역대 가장 큰 샌드위치가 될 거야. 이게 마지막 빵 조각이야. 됐어, 됐다. 예술 작품 같아. 와, 저거 좀 봐. 해낼 줄 몰랐는데. 줄리 인상적이야. 야, 조심해. 잘 잡았어. 못 놓겠어. 저리 가래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배가 고픈가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멋진 콘텐츠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